근데 꼬아 하나가 맛이 갔어요. 꼬아 하나가 X야. 얘 왜 이래? 온도 표기하는 게 맛이 갔나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또 컴퓨터 관련 컨텐츠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너무 연기 톤인가? 오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시들시들해요. 약간 좀 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 펄펄 넘치고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막 피로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계속 눕고 싶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 생각을 해보니까 면역력을 또 높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좋을 거 아니에요?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음식, 김치! 김치를 몇 개를 샀습니다. 비비고 김치 사고! 김치 볶음밥! 또 사고! 막 했어요. 그래서 김치 관련 제품이 뭐가 없을까 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정말 신박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짜자잔! 김치 에너지 드링크!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우려 음료수예요, 음료수.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아,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일단은 제품 설명 페이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1차 판매 수량 완판. 김치는 중국 것이 아닙니다. 독도는 너네 것이 아닙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갑자기 왠지 모를 국뽕 마케팅, K마케팅 0.001%! 농축된 가치 0.001%! 이거 김치 향이 나긴 할까요? 몬스터나 뭐 핫식스나 이런 것처럼 카페인이나 이제 타우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먹으면 진짜 한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두 배라는데 여기 심지어 기름진 패스트푸드 양식 등의 김치처럼 함께 드셔보세요도 있어요. 아 뭐야, 새롭게 출시되는 김치 에너지 시리즈 이런 이상한 것도 있네요. 백김치 동치미 출시 예정. 이거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줄 거예요. 이 친구 요즘 제가 좀 방치를 해가지고 저보다 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도 김치의 면역력, 김치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뒀어요. 좀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있었지, 친구야? 일단은 한번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향은... 향 김치 맛이 향이 안 나는데? 딸기향이 나는데요? 딸기향? 약간 몬스터 같이 탄산이 들어가 있는데 딸기 맛이 베이스예요. 근데 김치 향이 나는 거야? 그냥 딸기 맛이에요. 김치 향이 첫맛에 살짝 진짜 국물을 쫙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담갔다가 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김치가 발을 이렇게 쏙 그냥 살짝 넣었다가 나온 느낌. 아니 애초에 제품 성분표를 보시면은 김치 농축액이 거의 가장 마지막 전에 있어요. 김치 향은 진짜 거의 안 나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 김치하고 딸기가 있어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냉동 딸기. 오씨,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사이다를 넣어야 되는데 사이다가 없거든요? 토닉워터를 넣겠습니다. 토닉워터가 무슨 맛이었지? 토닉워터를 넣고 설탕. 여기다가 김치, 그것도 신김치. 촉촉하게 적셔서 들어갔어. 완성. 김치 칵테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치 딸기 칵테일. 잘 만들었죠? 이거 순행 컨텐츠 아니었나요? 순행 컨텐츠가 아닌데? 요거랑 비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야, 먹기가 두렵다. 아! 어우.
무슨 맛이냐면 진짜 김치 맛이 나요. 분명히 딸기 향이 나거든요. 김치가 한 조각만 들어갔는데도 김치 향이 너무 세요. 심지어 신김치라서 민트 초코의 상위호환 버전 괴식.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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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많이 아파 보이는 우리 컴퓨터 친구에게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광고 아닙니다. 별로예요. 김치 향 좀 더 많이 나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원래 컴퓨터 온도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컴퓨터를 켜보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안 켜져가지고 바이오스 초기하고 세팅을 새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 세팅 값이 좀 다를 겁니다. 67, 8, 150W 정도 됩니다. 70도가 나왔습니다. 70도. 프라임 스몰로 한번 돌려볼게요. 프라임을 돌리면은 전력은 막 엄청 올라가죠. 200W급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것도 온도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네요. 내가 오버값을 좀 더 빡세게 잡아놓을 걸 그랬나? 89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되는 건가? 거품으로만 들어가고 있네 거의. 근데도 잘 나오네요. 81도 괜찮습니다. 원래 투냉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친구의 성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거다? 우리 김치! 김치 파워! 김치 파워를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개워냅시다. 나와라 친구야! 이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김치 먹을 거야! 이제 우리 김치 파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맛 좀 봐라! 어이! 야! 김치 파워가 이 혈관 안에 다 돌 수 있도록. 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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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한번 해보자. 이제 성능을 한번 봅시다. 시네벤치 먼저. 오, 아이들 온도는 왜 이렇게 높죠? 뭐야 이거, 왜 코어 맥스가 이 코어 온도 왜 이래요? 코어 하나가 맛이 갔는데? 김치 맛에 좋아 죽네 그냥. 온도가 아까 몇 도 나왔죠? 68, 69 비슷하네? 비슷한데? 끝났는데 온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코어 하나가 맛이 갔어요. 코어 하나가 50도야 얘 왜 이래. 또 온도 표기하는 게 맛이 갔나봐. 프라임 스몰로 한번 세리만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 온도는 70도 후반, 77도. 아까 79까지 갔었나? 오, 온도 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물이 기반이라 그런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80도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82도. 뭐 아까랑 엄청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코어 하나가 맛이 갔어요. 나머지가 전부 30도 초반대인데 이 친구 하나가 50도 초반이에요. 근데 아까 온도 올라갔을 땐 얘가 제일 낮아요. 맛이 갔어. 김치 맛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네. 전체적인 온도 자체는 원래 온도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을 만한 이런 친구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는 이제 위험한 제품들은 최대한 좀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순행 용액이든 뭐든지 영상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김치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0.001%면 향이 나긴 하겠어요. 진짜 요만큼 나요. 그냥 김치 향이 흥! 김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김치! 진짜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큼.